안녕하세요, 박찬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연입니다. 자, 우리나라가요, 2026년이면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네. 근데 정말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네. OECD 국가 중에서 1위를 했다고 합니다. 네. 이게 이제 100세 시대를 우리가 다 같이 바라보고 있는데 앞으로 이거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나 모두의 고민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노후를 위해서 이 소중한 퇴직금을 어디에 이제 투자하기도 하고 그쵸? 또 은퇴 후 새로운 직업으로 눈을 돌리기도 하는데 네. 문제는 이러한 절실함을 이용하는 사기꾼들이 그러니까요. 세상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네, 예. 이렇게 이 퇴직 후에 빈틈을 노려서 네, 사기를 하는 네, 이런 유형들을 오늘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사건들을 들려주실 전문가분들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범죄 심리 전문가 표창원님 안녕하세요. 그리고 변호사 신중권님 반갑습니다. 전직 강력계 형사 신동선님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 특별한 패널 한 분을 모셨어요. 네. 대한민국 정말 발칵 뒤집어 놓은 사건이 있었잖아요. 라임 사태. 아, 완전 네. 뒤집어졌었죠. 네, 그 라임 사태 피해자들의 법률 대리인을 맡고 계시는 김정철 변호사님 소개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저는 이제 라임 사건을 지금 피해자들 대리하고 있는 예. 김정철 변호사라고 하고요. 과거부터 네. 쭉 이런 이제 유사한 금융사기 사건들을 주로 다루고 있는 변호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라임 사태 뉴스에서들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정확하게는 저희가 어떤 내용인지 그러게요. 예, 굉장히 큰 규모의 사기 사건이다. 금융 사기다. 그리고 복잡하고, 이런 건 알고 있죠. 그리고 예. 피해가 크고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어떤 사건인지 좀 간략하게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금융기관 은행이나 네. 증권사에 가서 이제 펀드 상품에 가입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그 펀드 상품에 가입을 하면 그 펀드를 운영하는 주체가 있는데 그게 이제 라임 자산 운용이라는 곳이었어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곳에서 그 펀드를 너무 부실하게 또 굉장히 사기성으로 운영하는 바람에 이제 1조 6천억이라고 하는 굉장히 큰 피해가 발생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조단이. 거기에 투자를 하신 분들이 대부분 은퇴하신 분들이 네. 퇴직금이나 또 지금까지 많이 노력을 해가지고 기울여서 어렵게 모은 자금들을 많이 투자하셨기 때문에 예, 예. 굉장히 안타까웠던 대형 금융사기 사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고단이에요. 그 오늘 주제하고도 아주 잘 맞는. 그렇죠. 예. 은퇴 이후의 분들도 많이 투자를 하셨고. 예. 맞습니다. 뭐 어느 돈인들 금액 어떤 금액인들 귀하지 않은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럼요. 예. 예. 근데 특히 오늘은 퇴직 후에 빈틈을 노리는 사기들 그 다양한 사건들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를 구하는 노인들에게 정부 인증이 없는 자격증을 발급한 민간 교육기관이 적발됐습니다. 가상화폐 열풍을 틈타 노인들을 상대로 투자 사기 행각을 벌인 업체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달걀을 앵무새 알이라고 속인 뒤 앵무새를 부화시키면 판매 수익금을 주겠습니다. 투자 자금을 받아 가르치는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노후 자금을 노리는 경우가 많다고 하니까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나는 은퇴는 했지만 솔직히 아직 노인은 아니고 그렇죠? 노인은 아니고 그리고 일도 빨리 하고 싶단 말이에요. 네. 그런 갈증이 있단 말이죠. 네. 그런 걸 또 노리는 게 아니네. 네. 그런 심리. 네, 첫 번째 사건 제목으로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재취업 성공인 줄 알았 는데 빚더미. 빚더미. 이건 또 무슨 사연인가요? 날벼락이네요. 네. 어떻게 된 건가요? 예, 사연은 이렇습니다. 예. 네. 그 65세의 A 할아버지는요, 15년간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을 했습니다. 네. 네. 그 주로 무거운 전선을 나르고 전기 시설을 설치하는 일을 했었는데요. 근데 몸으로 하는 일이다 보니까 나이가 들수록 이제 기력이 떨어지게 되고 일의 능률도 떨어지게 되겠죠. 네. 상이 그러다 보니까 일용직인 할아버지한테 일감이 들어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서서히 일감이 줄더니 어느 순간 일이 뚝 끊어졌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일용직으로 일하시는 분들은 하루하루가 생계를 이어가는 수단인데 일감이 끊겼다는 거는
생계가 그만큼 어려워졌다는 그치. 얘기잖아요. 그렇죠? 뭐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한동안 모아놓은 돈으로 버티긴 했지만 아내와 아들 세 가족의 생계가 막막해졌습니다. 네네. 보증금 1천만 원에 월 30만 원인 집세 내기도 버거웠는데요. 특히 난치병을 앓고 있는 아들 걱정에 밤잠을 설쳤습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아드님이 난치병이 있었으면 집에 수입을 가져올 수 있는 건 아버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근데 그 일이 끊겼을 때는 생계가 완전히 뭐 바로 막막해지는 거죠. 그래서 할아버지는 백방으로 일자리를 수소문했다고 합니다. 예. 근데 하지만 고령의 노인을 써주는 곳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한 인터넷 광고를 보고 희망이 생겼다고 하는데요. 할아버지가 본 광고는 뭘까요? 화면 준비했는데 한번 보실까요? 예. 와, 월 수입이 400에서 500만 원. 나이 제한 없음. 솔깃한데요. 나이 제한 없음이 먼저 일단 와닿으셨을 것 같아요. 네. 당장 내가 이 나이에도 할 수 있는 일. 현실성이 없어 보이면서도 저기서 있잖아요. 무슨 일이길래 이렇게 많이 벌지? 뭐 나이 생각. 제한 없음이라는 게 얼마나 솔깃하냐면 저희도 이제 50이잖아요. 이제 그럼요. 곧. 그러면 저도 이런 생각을 해요. 제 후배들 30대 젊은 친구들 이런 친구들하고 내가 경쟁력이 있을까? 있어. 있어요? 아니 근데 그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저 스스로도 굉장히 관리를 그리고 잘하게 되거든. 위축되잖아. 위축되지. 네, 네, 네. 근데 나이 제한이 없음이라는 문구를 보셨을 때 얼마나 정말로 그 희망적이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할아버지 눈이 번쩍 뜰만 하겠죠. 예, 예. 예. 그 해당 광고는 나이에 관계없이 고수입 택배를 알선해주는 업체에서 낸 광고였습니다. 예. 그 할아버지는 광고를 보고 바로 전화를 걸어 나이를 얘기했는데 예. 업체에서는 바로 면접을 부족했답니다. 그러면 뭐 이건 일이 일사천리인 거죠. 그렇지. 이건 뭐 예. 거침없이 진행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때까지도 예. 그런 줄 알았습니다. 예. 예. 할아버지는 다음날 면접을 봤는데요. 담당 직원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예. 예. 초보는 하루 5kg 미만짜리 물건을 70개에서 150개 정도 배달하면 되고 예? 일은 오후 5시에서 6시면 끝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배달이 끝나면 현장에서 바로 퇴근 가능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우리 아버님은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셨기 때문에 자신 있으실 것 같아. 이렇게 몸 쓰는 해봤... 거는 굉장히 자신이 있으셨을 것 같아. 때문에. 예. 네, 맞습니다. 할아버지도 같은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예. 예, 밤늦게까지 하면 자신의 체력으로 충분히 할 수 있겠다 싶었다고 하는데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였습니다. 뭘까요? 뭐 무슨 문제가 있어요, 여기서? 바로 문제는 차였습니다. 차요? 택배를 할 때 1순위로 필요한 게 뭐죠? 차에 실어야죠. 네. 그렇죠, 그렇죠. 네. 차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아, 차 내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런 거예요? 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택배를 하려면 개인 트럭이 필요한데 당장 할아버지에겐 차를 장만할 돈이 없었습니다. 예예. 예. 그러자 직원은 차는 물론 대출도 알아봐 줄 테니 서류에 서명을 하라고 했습니다. 아이고. 그러면서 벌써... 여러 장의 서류를 내밀었는데요. 예예. 예. 할아버지는 무슨 내용인지도 모른 채 수차례 사인을 했다고 합니다. 사인 이거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거 안 돼. 네. 안 돼요. 내가 이렇게 모르고 해도 되나? 이런 생각이 안 드셨을까? 물론 할아버지도 잠깐 이러면 안 되는데 네.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네, 네. 그러다 일이 없어지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 때문에 사인을 멈출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죠. 네. 심지어 다른 직원과 동행해서 근처 구청에 가서 관련 개인 서류를 떼다주기까지 했고요. 네. 그렇게 천만 원짜리 차량 할부 구입 계약이 이루어졌고 그날 저녁 중고 트럭이 집으로 배달됐습니다. 아, 차는 그래도 왔어. 예, 예. 왔네. 그러니까 이상하진 않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일만 열심히 하시면 갖출 건 갖추신 거잖아요. 그렇죠. 예. 할아버지 역시 일할 수 있다는 생각에 기분 좋게 출근을 했고요. 택배사 현장 소장을 만났는데요. 소장은 대뚱 이렇게 예. 물었다고 합니다. 뭐라 그랬어? 그 체력으로 견딜 수 있겠어요? 아유, 뭐 아까 그 처음 시작한 사람은 한 5kg 정도짜리라면서요. 근데 이게 알고 보니까 이 네. 택배 업체는 양파, 예. 감자, 고구마 같은 농수산물을 배달하는 업체였어요. 박스! 예. 게다가 무거운 박스를 하루 200개에서 250개를 배달해야 하는 거고요. 하루에 5층짜리 계단을 90회 내지 100회 아이고, 이상 아이고. 오르내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엄청난 체력이 필요한데 아까 우리 아버님은 건설 현장에서도 전선이나 뭐 이런 쪽을 하신다고 했으니까 힘드시지 이거는. 아니 고구마, 양파, 감자는 박스는 기본이 10kg 이상이에요. 그렇죠. 근데 왜 처음하고 얘기가 다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게다가 그걸 들고서 계단을 오르내려야 되는데 네. 그렇죠. 그게 처음부터 그게 되냐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만약 배달 나간 물건이
당일 밤 11시 59분까지 배달을 못하면 거기서 나오는 피해를 모두 할아버지가 책임져야 한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처음 면접 볼 때하고는 너무 면접 다르잖아. 볼 때 너무 대충대충 얘기를 너무 한 다르잖아. 거잖아. 그럼 할아버지 어떻게 하셨나요? 아, 네. 고민 끝에 도저히 감당할 수 없겠다는 결론을 내는 할아버지는요. 알선 업체에 연락해서 처음 설명과 다르니까 트럭을 도로 가져가라. 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예. 그러자 돌아온 답변은 위약금 400여만을 물어내라. 라는 거였죠. 아니 잠깐만요. 이게 월세 30만 원과 생계가 버거워서 시작한 일인데 갑자기 어디서 난데없이 무슨 위약금을 또 400만 원을 내라 그러니까. 그러면 또 어떻게 감당이 돼요? 네, 뭐 자세히 뭐 알고 보니까 이 계약서에 차량 가액의 30%를 변상해야 한다. 이런 조항이 있더라고요. 근데 할아버지는 계약서 조항을 자세히 읽지 못했고요. 계약서도 안 받아왔다고 하는데요. 업체 아무리 항의해도 막무가내였고 본인이 서명한 것이니까 법적으로도 아무 문제될 게 없다. 그런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그럼 이제 우리 할아버님이 금융감독원 뭐 이런 경찰 이런 피해 사실을 좀 알렸다고 해요. 근데 예. 뭐 뾰족한 수가 없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관련 업계 관계자의 말을 빌리자면요. 예. 고수입을 올릴 수 있는 일자리를 소개해준다면서 허위 과장 광고를 낸 뒤 이를 보고 찾아온 사람에게 차량이 필요하다고 해서 계약을 하게 한 다음 예? 차량 판매 수수료를 챙기는 게 이들의 영업 수법이라고 합니다. 당하는 사람 심리를 너무 교묘하게 이용한 그런 사기 아니에요? 사기범들이 그래 사실은 공부를 좀 하죠.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어떤 분들이 가장 취약하고 어떤 심리들이 공격하기 좋은지 너무하다, 그래서 그러다 보면 피해자분들은 사실 우리가 피해자분들을 왜 저렇게 당해라고 하는 경우 많잖아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라도 표적이 되는 순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예. 예. 그걸 정곡을 찔러서 공격을 하니까 그러니까 당하는 심리를 것 이용한 그게 가장 핵심인 것 같아요. 네. 심리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심리를 이용하고 이 사기꾼들이 치밀하게 준비를 하는 거야. 그래서 그 시나리오를 짜는 거지. 이지현 씨도 당했다면서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진짜. 계좌번호 불러주기 전까지 나 지금 생각하면 너무 웃긴 내가 너무 창피한데 내가 미쳤나 웃어서 죄송합니다. 아니 나도 웃겨 그 전화를 끊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다 불러줄 뻔했어요 정말로. 그냥 술술술 불러주고 있는 거지 그것도 내가 그것도 지금이 아니라 한 10년 전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때는 더 정신 차리고 있을 때 아니에요. 젊고 그죠? 네. 그러니까 이게 참 이렇게 한번 시작되면은 하다가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유형별 취업 사기와 함께 예방법까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첫 번째부터 볼까요? 자, 통장 보안 카드, 신용카드 번호 주세요. 이게 왜 넘어갈까요? 나 넘어갈 뻔했대. 나 계좌번호 불러주기 직전에 전화 끊었대니까. 아니, 그러니까 신용카드 번호 주세요 하면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땐 안 주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럼 처음 보는 사람이나 전화 받는 사람 아니 근데 새로 내가 취업을 했어요. 근데 그러면은 뭐 급여를 받으려면 급여 통장 이런 거 불러주니까 뭐 카드도 필요한가 뭐도 필요한가 쓰라 그럼 쓰지 않아요? 이건 어떤 아닌가? 수법인가요? 맞습니다. 이거는 이거 구직자한테 마치 최종 합격한 것처럼 이제 계약서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급여 받아야 되니까 입금할 통장 그렇지. 내라. 네. 그러면서 그뿐만 아니라 보안 카드 혹은 신용카드 번호까지도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야 그러니까 이게 합격했는데 특히 통장 보안 카드, 그다음에 아까 뭐였죠? 신용카드 번호 이거는 알려달라 그러면 이상한 거야. 이건 신고해야 돼요. 그쵸? 맞습니다. 네. 예, 정상적인 회사라면 당연히 카드 번호, 비밀번호, 보안 카드 절대 요구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럴 땐 이상한 회사네라고 생각해서 바로 손절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요거 꼭 명심하시고요. 자, 두 번째 취업 사기 유형 보겠습니다. 자격증 따면 월 200만 원 수익 보장. 자격증 따면은 괜찮지 않나요? 200만 원 정도는 벌 수 있지 않을까? 네, 자격증도 자격증 나름인데요. 특별히 이제 특정한 자격증이 있으면 고수익을 보장한다. 혹은 무조건 취업이 된다. 이렇게 이제 영업을 하는 경우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광고라 그럴까요? 이런 건 이제 자격증 학원 뭐 이런 데서 그런 광고들을 하는데 그럼 자격증 학원들이 사기를 치는 학원들이 많은가요? 뭐 그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무조건 그렇게 봐서는 안 되죠. 당연히 제대로 된 그런 서비스 제공하는 곳도 있고요. 네. 몇 가지 조건을 좀 따져보셔야 돼요. 뭐죠? 먼저 교재비가 터무니없이 비싸다. 비싸. 두 번째.
수강료가 너무 비싸다. 비싸다. 예. 그 다음에 자격증 발급 비용을 요구한다. 예. 이 세 가지를 꼭 보시고요. 예. 이러한 조건을 갖추면 사기일 가능성이 농후하다. 가능성이.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예. 예. 우선 대부분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은 민간 자격증. 예. 자격증도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렇죠. 정부가 전혀 보증하거나 허가해주지 않는 민간 자격증. 이걸 내세워서 이것만 따면 곧바로 취업이 보장된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예. 이런 일은 없습니다. 아, 그렇지. 예. 그러니까 어디서 하는 무슨 민간 자격증이고 무슨 자격증인지 알고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게 가장 중요한데 예. 우선 내가 취업하고자 하는 곳 예. 이곳에서 이 민간 자격증이 효력이 있는가? 효력이 있는가? 예. 받아들여 주는가? 예. 또 필요한가? 예. 반드시 확인해 보시고 등록을 하시는 것. 이것이 취업 사기를 당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자격증을 따라고 자꾸 강요하면 그거는 일단 의심을 좀 해봐야겠네요. 그죠? 아니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박찬민 협회에서 네. 아나운서 자격증을 준 거예요. 근데 내가 방송국에 시험을 보려 그래. 네. 근데 알고 이 자격증은 필요가 없지. 이거 저기 제가 땄거든요. 제가 이거 네. 공부했거든요. 근데 이게 어디예요? 이러면 이제 효력이 없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괜히 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로 방송국을 취업하는데 도움이 전혀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먼저 방송국에 전화를 해서 박찬민 협회 자격증을 인정해 주시나요? 를 물어보고 공부를 아니요.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오해를 하실까봐 아나운서 자격증은 없습니다. 없어요. 네, 없어요. 없어. 네. 없어.